항상 수술에 임할 때는 손을 소독하면서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짧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희세브란스에서 대장학문외과를 진료하는 김남규 교수입니다. 대장학문외과란 분야는 대장과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이제 외과적 치료를 하는 과정. 쉽게 얘기하면은 치질 또는 치루 등의 양성 항문 질환, 그다음에 뭐 암 등등의 질환들을 외과적 치료를 하는 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인에 와서 진료한 지 지금 거의 1년 반이 돼가는데 많은 환자를 제가 진료하고 수술했습니다. 사실은 다 힘든 상황에서 오시는 환자 또는 보호자들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말 또는 절망적인 말은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이 좀 많이 진행돼서 4기가 된 상황에서도 병의 진행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쨌든 질병에서 좀 벗어나게 격려의 말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루틴이 하루에 두 번이지만 수시로 올라가서 환자 병세를 살피는 것이 회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제 수술 후에 환자들이 회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로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환자들이 고대하는 최종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환자가 퇴원할 쯤에 하거나 아니면 외래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린 경향도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환자들이 좀 심신 안정적으로 회복이 잘 되는 그런 바람에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자기 병에 대한 상태라든가 또는 치료 계획을 이제 상담할 때 저는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눈을 맞춰서 그분들의 표정도 읽고 반응도 읽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더구나 그러한 어떤 소위 라파라고 하죠.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진의 신뢰가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계획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지만 항상 수술에 임할 때는 손을 소독하면서 짧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또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드리고 수술실은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한 구역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항상 밖에서 노심초사하고 수술이 잘 됐나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리고 또 환자는 마취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의료진이 나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집도인 저나 다른 들어오신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같이 협력해주는 의료진한테 우리 마음을 다 모으자.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치 외과의사의 어떤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서 환자의 수술적 치료에 올인하자, 전념하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제가 배울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수술을 많이 할 때도 똑같이 드는 생각은 어떤 수술의 원칙을 잘 지켜서 수술하면은 암은 성공적으로 잘 제거되고 또 환자도 따라서 잘 회복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해외 출판사에서 사실 몇 년 전에 저의 이제 글도 들어갔지만 편집자로서 역할을 해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반응이 좋아서 그 출판사에서 다시 영문으로 책을 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자꾸 진도가 좀 잘 안 나가서 걱정인데 어쨌든 제 전공 지식과 경험을 잘 녹이는 그런 영문 교과서를 내는 게 제 꿈이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냥 지금처럼 환자를 위해서 수술을 해주고 또 회복을 지켜보고 그런 일을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용인세브란스 제가 맡은 전공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 역할을 했으면 하고요. 또 전문적으로는 치료를 잘해서 환자들한테 기쁨을 다시 주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